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돈가스를 아주 간편하고 쉽게 만드는 방법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방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조금 귀찮다고 생각한 돈가스 만들기를 조금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자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돈가스는 거의 인동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오면 녹으면서 핏물이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살짝 헹구셔가지고 꼭 짜셔가지고 밑에 키친타월 있죠? 이거를 깔아서 물을 마저 빼줍니다. 여기다 바로 양념을 시작할게요. 생고기를 만지실 때는 장갑,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양념을 한번 갈아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양파 작은 거예요. 쉽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양파 하나만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재밌다 싶으시면 집에 파인애플이나 키위나 과일 남으신 거 있죠. 그런 거 조금씩 같이 더 갈아 넣으셔도 되고요. 무엇이든 응용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또 집에 파인애플이나 다른 과일 있을 때는 갈아 넣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를 갈려면 그냥은 잘 안 갈리니까 물은 조금만. 자, 소주잔 한 잔만. 물이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빵가루가 이 물을 다 흡수하거든요. 이거를 믹서기에 살짝 갈아줄게요. 양파 갈은 걸 하나 넣고요. 후춧가루를 좀 넣는데 조금만. 아 참, 이 고기가 600g이에요. 한 근이고요. 양파 한 개, 후춧가루 약간, 그리고 혹시 머스타드 같은 거 집에 있으시면 자 조금만 넣으시면 되는데, 혹시 치킨 같은 거 시켜 드시고 머스타드 따라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런 거 모아 드셨다가 이런 데 한 개씩 쓰셔도 돼요. 소금 안 넣습니다. 저는 고기의 고소함을 느끼기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게 더 고기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만약에 소스를 뿌려 드시지 않고 그냥 드시겠다면 지금 소금 간 하셔도 되는데요. 소스를 뿌려 드시겠다면 굳이 지금 간을 하지 않아도. 계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계란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여기다 계란 넣지 말고요. 지금 이대로 바로 빵가루 바르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구우시면은 돈가스와 똑같거든요. 그 계란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계란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계란 한 개를 넣으시고요. 밀가루 한 스푼, 자, 두 스푼 넣을게요. 자, 고기 600g에 계란 한 개, 밀가루 두 스푼이죠. 그동안 돈가스 만드시려니까 힘드셨죠? 밀가루 바르고 계란 바르고 빵가루 바르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양파를 절인 다음에 좀 냉장고에 좀 두셔도 좋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돈가스가 반은 완성되었죠. 자, 이거 한 개는 자, 계란을 못 드시는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에게 한쪽 손은 빵가루만 묻히고요. 이쪽 손만 계란 들어간 고기를 묻히시는 거예요. 왜냐면 양손 다 묻히면은 양손 다 떡이 되겠죠. 한쪽 손은 빵가루로, 한쪽 손은 고기 만지고 가능하시겠죠. 조금 더 넓은 데 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대충 다 쌓아놓고요.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꼭꼭 눌러서, 빵가루가 여긴 약간 수분도 이제는 고기의 수분도 조금 흡수됐겠죠. 그러면 빵가루를 두 번째는 완벽하게 꼭꼭 눌러둡니다. 자, 이렇게 냉동실에 한 근씩 만들어서 비닐에 싸서 한 장씩 먹기 좋게 자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우면은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돈가스 됩니다. 돈가스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자, 이제 냉동실에 보관할때요. 비닐을 가지고, 비닐이 조금 필요하죠. 랩을 잘라서 하셔도 되고 이런 비닐을 이렇게 잘라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깔아줍니다. 깔아줬죠? 그럼 자, 이 비닐을 한쪽에 넣어요. 끝에만 넣었죠? 그럼 또 넣어요. 두 개든 세 개든 깔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세 개를 깔아도 되겠다 싶으시면 자, 세 개.
한번 비닐을 이렇게 한번 넣고, 자, 기니까 한번 더 이렇게 접었죠? 한번 접고. 아, 이거 고기는 정육점에 가셔갖고, 돈가스용이라고 하면은 다 눌러주니까요. 요것은 아까 계란 안 말려있는 돈가스죠. 혹시 가족 중에 계란 못 드시는 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따로. 자, 이렇게. 계란 X. 자, 계란 넣으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표시해서 넣어놔야 됩니다. 그럼 맥롯에 넣어놓으면 이게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헷갈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요, 필요하실 때 한 개씩 두 개씩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프라이팬 조금 불을 중간불로 해서 달구었고요. 기름을 어느 정도 넣으려면은 돈가스가 반쯤 잠길 정도로. 종이컵 한 반컵 정도 분량인데 돈가스의 전면을 다 잠기지 않아도 됩니다. 반만 잠길 정도로만 붓고 뒤집어가면서 구울게요. 돈가스 튀겨 먹으면, 튀기면 골고루 색깔도 나고 좋지만 가정에서 그렇게 기름을 많이씩 넣고 하면 기름도 버려야 되고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기름 온도는 적당한지 알아보시려면, 자, 빵가루 한 개 넣어보죠. 약간 자글자글 올려죠. 중불로 하시고요. 조금 세다 싶으면 조금 낮추셔도 돼요. 자, 이제 넣어볼게요. 저는 두 개만 구워보겠습니다. 자주 뒤적거리시지 말고요. 한쪽 면이 노릇하게 잘 구워졌을 때 뒤집어주면 됩니다. 색깔이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자, 뒤집어보세요. 자, 이 정도면 색깔이 적당하죠. 지금 불이 중불이거든요. 자, 이제 조금만 낮춰주세요. 중불과 약불 사이를 하면 되겠네요. 돼지고기가 좀 두꺼우면은 조금 약하게 해서 조금 천천히 익히셔야 돼요. 색깔 너무 빨리 내면 고기가 또 안 익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오늘 고기는 좀 얇기 때문에 어린이용 돈가스는 좀 얇게 썰어오거든요. 밑에 색깔이 궁금하면 이렇게 살짝 부풀어보면 됩니다. 핀더울을 밑에 까시고요. 자, 돈가스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네요. 돈가스 소스를 조금 쉽게 만드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하이라이스 가루거든요. 마트에 가시면 카레라이스 옆에 같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하이라이스 가루. 자, 이거를 자, 두 스푼입니다. 두 스푼을 소주잔으로요, 물을 넣고요. 소주잔을 자, 두 개 넣습니다. 하이라이스 가루 두 스푼 이렇게 넣고요. 끓여줍니다. 금방 끓거든요, 불이. 자, 그럼 여기다 물을 조금 더 부어줄게요. 농도를 조금 연하게 맞춰줄 거거든요. 자, 소주잔 하나 더 넣고요. 이 농도가 너무 진하면 또 짜워지니까 조금 연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양념도 조금 섞을 거거든요. 하이라이스 가루가 돈가스 소스와 색깔 똑같죠? 근데 조금 맛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시판되는 돈가스의 소스입니다. 돈가스 소스를 자, 하나 둘러주고요. 자, 올리고당을 하나 둘 자, 한 세 스푼 넣어줄게요. 그 돈가스 소스가 약간 단맛도 나야 맛있잖아요. 단맛이 싫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올리고당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케찹을 자, 듬뿍 한 숟가락 넣을게요. 돈가스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케찹이랑
방울토마토로 장식했거든요. 저는 항상 집에 소스 3종 세트를 이렇게 갖춰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케찹이고 이거는 마요네즈와 머스타드를 섞은 거고요. 이거는 돈가스 소스입니다. 돈가스 소스를 일단 좀 뿌려주죠. 그리고 파슬리 가루를 살짝. 어린이를 위한 돈가스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무였습니다.